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펴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이 천국이 보인다면 천국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천국이 확 열려서 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그런 제목으로 천국이 보인다면 천국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마도 보고 싶은 마음이 다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보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상주의 어느 시골 교회 집사님을 몇 년 전에 만난 일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고민하면서 상담을 해요. 젊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새로 오셨는데 성경을 설교를 하는 중에 황금으로 된 지어진 집들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니까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노인네들 몇 분 앉아있는데 이제 천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노인네들이 함께 몇 분 예배드리는데 새로운 젊은 목사가 황금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는 천국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야 될 노인네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참 고민이라 그랬고 결국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집사님은 다른 교회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로 가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이 목사는 더 외국에서 뭐 칼빠르트 신앙을 했든지 통합주교회인데 아니면 어딘 다른 데 가서 뭐 해방신앙을 했든지 자유주의 신앙을 한 목사다 라고 밖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참 심각한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 근데 한국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도 뭐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활을 하나의 뭐 추상적 사고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들 가운데는 참 이러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참 그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참 고민이 목사로서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 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천국을 본 분들이 있죠. 첫째,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서 12장에 보면은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걸 다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 뭐 공부 많이 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다. 네가 지금 그렇게 똑똑하고 철학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내가 예수를 믿더니 지금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말할 어리석은 자라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이 말을 제대로 믿고 듣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과장해가지고 엉뚱한 소리에서 또 먹고 사는데 또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지만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국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이 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본 천국을 너무 그 좋은 세계를 자랑을 할까봐 자기만 봤으니까. 그 중에 사도 중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봤지만은 또 그렇게 소수가 봤지 그 천국을 많은 숫자가 보질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 봤다고 자랑스럽잖아요. 사실은 그 천국을 본 자체가. 그러면 또 너무 사랑할까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 천국을 봤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감옥 속에 가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천국을 제대로 본 분들의 간증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네. 어떠한 고난이 있고 뭐가 있어도 불하지 않고 그냥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니까. 왜? 생사가 하나님 앞에 맡겨졌고 또 이 땅에서 끝나면 그 좋은 천국을 간다라는 그것이 그 믿음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거리낄 게 없었다. 담대할 뿐 아니라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네. 내놓고 하니까 목숨을. 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구태여 너무 자랑을 할 수도 있었다가 또 교만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가본 천국 너희들은 못 봤지? 이렇게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라, 하나님이 가시를 줬어요. 아니 천국의 세계를 본 사람이 왜 또 가시를 주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왜 가시를 또 주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본 사람은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도 그래요. 현실에서도. 나는 정강훈 목사님을 원래 몰랐던 사람인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 나름대로 또 천국을 봤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어. 육체적인 소망이 없어. 모든 게 다 끊쳐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지만 부부간의 성경과도 다 차단이 됐어. 그래서 부부관계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이 어디 거예요?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강전이 뭐예요?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꿈에 저 기가 막힌 얘기지만 그분은 너무 솔직해. 칼이 내려와서 고추가 잘렸대는 거야. 거기에 피도 보고 그 다음부터 안 된대요. 이게 천국을 본 사람들의 실상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확실하게 본 사람은 처절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확실한 부분적인 천국은 볼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본 천국이나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우리가 보기,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볼 때에는 어떤 시대냐? 그 당시 로마 그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의 가장 폭 네로보다도 더 폭군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 도미티안 그 황제가 자신은 신이라, 즉 저 일본의 천황처럼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겨나가고 죽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도 반도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갇혔다고 말해요. 섬에 오르가지 못하는 섬에 갇혔을 때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본 천국입니다. 이런 본문을 네, 읽어야죠. 천국을 보시자고요. 이제 21장 먼저 이제 10절을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말더라. 이거는 이제 이 땅 외에서의 모든 환란이 지나가고 백부들 심판을 거친 후에 보여주는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18절 이제 천국을 보겠습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한번 상상하면서 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또 그 열두 문은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문이더라. 뭐 더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더 이상 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보석 전문가가 아니면 들어보지 못한 보석까지 이건 뭐 화려의 극치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곳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누구도 아무리 돈 많은 재벌가라도 이와 같은 집을, 섬을, 이와 같은 세계를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목회하는 중에 중국에 가서 작은 성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영화에도 보고 그림에도 보고 성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입이 벌어져서 담그지질 않아요. 작은 성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성이 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작은 성의 화장실을 우리나라에 저기 어디 뭐 경복궁 뭐 어디 있는 쿵쿵 궁에 한 후궁이 사는 방과 같은 그런 수준의 화장실 자금성의 화장실이 그렇더라고요.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루에 다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해 한 2, 3일 돌아봐야 제대로 돌아보겠더라고요. 자금성이 성성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상상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이만큼 크지를 않아. 그 면적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금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벽이 금으로 돼 있는 데도 많고. 야,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성, 뭐 중국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땅에서도 그런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이 성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길도 유리마다 같고 물론 이곳에 모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천국에도 자기가 가는 도착하는 곳이 있지요. 여기를 다 알 수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무조건 화려의 극치, 휴양 찬란의 극치. 이곳을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 전에 목표할 때, 이제 설교할 때, 이 천국의 어떤 곳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것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건 어때요?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거짓말 못해가지고 말하죠. 에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하나. 근데 거기 거짓말도 포함하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있어요. 어떤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고 싶다.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랬을까? 천국은 천년을 살았는데도 하루 가는 것 같아. 하루. 이건 휴양찬란의 극치고 황홀의 극치고 이 땅에서 어떠한 기쁨과 희락의 극치, 최고의 극치를 뭘로 표현해요? 부부 생활을 할 때의 그 오르가즘의 극치. 그 몇 초의 극치가 최고의 극치잖아요. 맨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와 같은 천국에 우리가 도달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 어떠한 직분과 뭐 돈이 많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거짓말 같은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엄청난 복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게 다 달라요, 대우가. 자, 그렇지만 이 천년이라도 하루가 하루 많은 기쁨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화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네,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손주를 만나서 가서 만나면 할아버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오늘 저 롯데마트 가자 사라. 그러면 손을 잡고 가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자체가 벌써 할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걸 사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막 아주 뭐 흥이 나서 엉뚱한 소리도 하고 뭐 할아버지 돈 없어? 이런 것도 묻고 아주 아마도 이제 잘 사주니까 마치 애비가 그랬을까. 할아버지 만나면 자꾸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돈 없어 이런 소리도 했나 봐. 똥둥이 걱정도 되는 거야. 할아버지 돈 없어요? 이게 부끄러워. 너무 기뻐하는 애. 지가 그러면 다녀.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 아, 좋아가지고 이것 드시면 저것 드시면. 자, 그 수준에서는 그 기쁨이 걔한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걔한테는 너 자동차 갖고 싶지? 진짜 자동차를 사줘도 기쁨이 없어요. 그걸로. 오직 장난감 걔 수준에 맞는 것이 걔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천국에서 차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것만큼 받는 것으로서 와 너무 좋다. 그 수준에는 그게 최고가 되는 거죠. 고통도 없고 눈물 쭉 일으키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내가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해줬어요. 맞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조금 큰 애한테는 걔에게 맞는 어린 우리 손주한테는 그게 최고의 극치고 또 조금 더 큰 놈한테는 그 놈에게 맞는 것으로 그게 기쁨이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받을 때 어떠한 상, 물론 다 금멸령감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받은 나라 사람에게 주는 거지 다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준에서 천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천년이 바로 천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 천국을 보면서 본 후에 기록에 보면 100세를 살면서 장수하면서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이곳을 갔다 와서 그 어려운 핍박과 모든 것을 견디면서 들락날락 감옥에도 앉아서 우리 정광 목사님도 감옥에 들락날락 많이 하더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을 세빠 얻어가지고 말씀 가르치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천국에 간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 천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복음을 통해서 지금 천국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는 천년이 천국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라.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앞에 이 천국을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천국을 똑같은 정국을 천국을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빨리 가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천국을 사모하며 더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져요.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천국을 만약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다 보았다면 아마도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빨리 떠나서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라고 아마 빨리 거기를 가고 싶다라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 상사병이 나서 아마도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천국만 생각하니까 거기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이 잘 안 돼. 세상에서도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할 일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병도 나고 너무 그곳이 가고 싶고 가야 할 곳이 있고 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본문 사도 요한이 본 천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적인 천국의 일부들입니다. 물론 그걸 어떤 사람 얘기들은 천국을 갔다 온 거 아니고 엉뚱한 데 갔다 와서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간증을 하는 거 보면 그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못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관점하는 게 아니고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신비의 세계를 다녀온 체험들을 그 인사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녀온 천국도 부분적인 갔다 온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체험한 것을 확실히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확실히 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천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적인 천국의 일부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적 천국을 체험하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이 부분적인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좀 더 이 땅에서 그 좋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오래도록 간증하며 살면은 좋겠지만은 생각보다 일찍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오카 TV라고 이제 오카 테프라고 그 정광 목사님 통해서 이제 소개된 그 오카 테프라는 게 있는데 2000년은 어릴 때 그 병원에서 그 엄마가 입원 상태에 있을 때 옆에서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아주 명확하게 그 본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천국의 그 화려한 천국을, 물론 그것도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천국은 아니에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요.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봤더라고요. 그걸 좀 부분적으로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평생 오래도록 살면서 간증하면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봤지만 애석하게도 21살에 죽어 천국 갔어요,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네. 우리 마음에는 더 많이 간증하고 평생을 살면서 부분적으로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 간증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에 이제 좀 들었는데, 어느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가수 출신인데, 10대 가수 출신인데, 뭐 이름은 내 말하지 않겠지만, 목사가 됐는데, 아주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설교가 참 상당히 차원이 있다. 좀 이렇게 즐겨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갈등을 하다가 천국에 대한 갈등을, 어떤 확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갈등하다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집으로 가자 그런 음성을 듣고 내 아버지 집, 천국에 있는 내 아버지 집이 있지, 거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집으로 가자라는 복음성가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 노래가 있는데, 그걸 계속 교인들도 같이 부르고,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집으로. 왜냐면 젊은 목사인데 몸이 쑤시대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여기에서도 목회하는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주 은혜들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그래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스스로 생을 막아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기의 고통보다는 집이 더 그리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갔어요. 거기에 사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너무 그 집을 그리워하다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참 비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체험을, 이 천국을 체험한 분들 중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심히 비극으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신다면, 그곳이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빨리 벗어나고자
남대로 보내주신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지도 못하고 추월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제 천국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은혜예요. 네. 천국을 다 보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우리의 심정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천국을 본문에 보여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어떠한 이 땅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시열이 있어도 그 천국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천국을 다 보지 못할지라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체험의 천국 범위 내에서 거기에는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천국의 부분적인 체험을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한때 그냥 빨리 세상을 마감하는 게 좋겠다. 이제 내 사명이 끝났지. 그리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기가 막힌 세계를 보여주셔서 그것이 천국은 아니었지만 그냥 어느 물고기 입에서 보석이 막 쏟아지는데 아 저거 가지면 선교하고도 남겠다. 이러한 꿈에 정말 명확하게 맑게 보여주셨던 그런 체험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복권을 하나 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안 됐더라고 복권이.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복권을 생전 사보지 않은 사람인데 야 이거 복권 한번 사볼까. 얼마나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값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보여준 사도 요한이 보여준 천국을 우리 눈으로 다 봤다면 나 거기 빨리 갈래요? 일이 안 돼. 일이 사명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천국을 오늘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신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은 그 천국을 눈으로 보여주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라. 성경으로 보여주잖아.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 감당 못해요. 그리워하라. 항상 소망하라. 그 나라를 사모하라.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나라에 이제 때가 되면 도착할 것이니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타난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바라며 살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본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봤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리워해서
마지막에는 영원토록 이 천국에서 기뻐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